번째 고기학점제 넌 누구니입니다. 넌 누구니 고기학점제란 그 다음에 고기학점제에 대해서 단계적 이행이니 부분 도입이니 전면 도입이니 이런 말들을 해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아직은 생소한 고교학점제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고교학점제는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학생 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인 거죠.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부분 도입된 뒤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고교학점제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대정고는 2018년 제주 최초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됐는데요. 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개설되는 국어, 수학, 영어와 같은 과목뿐만 아니라 바리스타, 기초촬영, 논리학, 인공지능 기초와 같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와 적성을 반영한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 운영 후인 현재에는 91개 과목이 개설되어서 두 배 정도의 과목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에서 9등급까지 등급 산출하는 과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등급 산출 없이 A, B, C 내신 성취도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패스의 P로 처리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학생들과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과목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 수업에 대한 재미를 많이 느낀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정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강성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를 든 이유는 저희 대정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들어와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진국에서 계속해서 백신을 대량으로 사가다 보니까 미국에서만 버려진 백신이 6개월간 최소 1,500만 회분이라고 해요. 그룹별로 나눠 열띤 토론이 한창이죠. 2학년 16명이 참여하는 논리학 수업인데요. 자신들이 선택한 과목이어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쌤. 안녕하세요. 오늘 논리학 수업 들어봤는데 일반 수업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좀 다른가요? 저희 논리학은 살면서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주장과 다양한 글들을 읽게 될 거예요. 거기서 다른 사람의 논리적 오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와 글을 자신만의 그 관점을 담아서 찾아서 읽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같이 배우는 과목입니다. 오히려 이제 학생들이 직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거다 보니까 학생 참여율이 높아서 저는 조금 힘들지만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의 필수 수업, 정보과학 시간인데요.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런 기술에 대한 관심에 맞춰 개설된 수업입니다. 정보과학 수업은 어떻게 하다 듣게 된 거야? 요즘 사회가 정보화 시대가 좀 도래하면서 이제 요즘에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에 많이 접목되겠다 해가지고 그래도 문과여도 그래도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게 좀 적응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잘 듣게 됐어요. 배워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뭐 다른 점이나 아니면 새로 느끼는 점이 뭐가 있을까? 좀 솔직히 문과라서 이건 막 데이터 통계내고 막 이런 데이터 코드 짜고 이런 부분에서 좀 헷갈리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코드를 세웠을 때 좀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래도 좀 벽이 있어도 넘으려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습득해가는 과정이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곳이 바리스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한번 들어와 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내가 그래서 원하는 선생님한테 내가 룽고로 얘기하고 싶다, 룽고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룽고 대전고만의 특별한 진로 과목인 바리스타 수업. 커피에 관심 있거나 바리스타를 체험해보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개설됐는데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실습과 함께 진행돼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바리스타 수업을 들으니까 수업은 어때? 이게 생각보다 볼 때보다 너무 어렵고 많이 힘들어. 그러면 아까 그 만든 커피 한번 마셔볼 수 있을까? 마셔봐. 맛있어. 맛있네. 그럼 바리스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지금 이 수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네. 수업은 처음에는 다들 뭐 이렇게 좀 소심하고 네. 또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동틀한 이질감 느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일찍 와서 애들이 연습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고 또 실제 그 수업할 때 집중력이 높아서 네. 오히려 학생들이 여기 더 하고 싶다, 내년에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논리학, 정보과학, 바리스타 수업과 같은 독특한 수업을 직접 참관해봤는데요. 자신이 진로에 맞게 설계한 수업을 자신이 직접 수강해서 듣는 이러한 모습이 고교학점제의 찐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희 학교 수업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한 학생의 선택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고교학점제. 학교 간 공동교육이나 대학 전문기관 연계 교육으로 문제 해결. 네, 한 줄씩 번역하는 걸 인터프리트. 한꺼번에 번역하는 걸 컴파일러. 그러니까 번역하는 방법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창을 쓸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다뤄봤고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런 함수가 아니고 스스로 함수를 한번 계속 정의해보고 만들어볼 거야. 정보과 공동교육 수업이 한창인 이곳, 수업 수준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게다가 선생님들이 1대1로 밀착해 수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학생이에요? 아니요,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학교에 없는 과목을 공동수업으로 진행을 한다 했고 그래서 일단 제 진로랑 연관될 수 있는 과목을 따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은 대학교의 우수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IT 관련 진학을 희망하는 다양한 학교의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숭학하고 있는 정보과학입니다.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그런 이제 소통의 장이 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정보과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과 역량인 협력적 문제 해결력과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을 충실히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 수업을 받는데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되게 어렵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업군이 이쪽이 아니에요. 과학 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직업이 성공해서 그 직업으로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달려!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활기찬 이곳. 학생들이 열심히 체력을 단련하고 있는데요. 학교는 다르지만 체육 전공이나 소방관, 경찰 등을 꿈꾸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스포츠 경기 체력 반인데 그 체력 요소들 중에 근력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토대로 해서 측정까지 하는 수업입니다.
일요일 사실 저도 힘들고 아침이고 한데 이제 학생들이 자기네가 배우고 싶은 반이고 그래서 확실히 학생들이 더 집중하고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알고 싶어요. 자기 체력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익혀야 되는지 어떤 체력 요소가 있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대 진학을 위해서 실기 평가하는 그 기준을 토대로 평가 계획을 세웠고 학생들이 저학년이다 보니까 실제 최대 입시 진학에 3등급 정도의 그런 기준을 우리 학생들에게 1등급으로 적용을 해서 지금 평가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 교육학과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교육학이지만 체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수업을 듣고 있어요. 혼자 운동하기 힘들 때 자세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여기 오면 자세도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사교감도 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일단 통합 홈페이지 지금 들어있는 도교육청 그 기반 하에 이제 그 환경 기반 하에 이거를 이제 구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축함에서 뭐 보안이나 최신의 반응형 이런 쪽에 이제 좀 기술들을 접목하는 게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2025년 본격 시행되는데요. 이를 위해 제주교육청은 교육과정 개발과 인력 확보, 공간 조성 등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답니다. 역시 경제는 살아있는 게 맞는 것 같았고 이게 매일매일 바뀌니까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 학교에서 이런 걸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14살 현재 자산 약 6천만 원이 되었네요. 원래는 16살 중학교 졸업 때 1억이 목표였는데 내가 이제 다음에 고등학교에 들어간다면 국영수 위주로만 배운다면 나의 이 경제 감각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 큰일이네 큰일. 무슨 소리지? 이게 뭐야? 스스로 선택하는 수업 고교학점제로 학교 교육이 확 달라집니다.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승진이는 코딩을 배우고 관심사가 많은 민수는 다양한 공동교육 과정으로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에게 맞추다. 이건 말이 안 돼. 학생 중심 고교학점제. 학교가 나에게 맞추다니 바로 이거야. 고등학교도 당일만 하겠는걸. 우와. 현존 최고의 투자자인 워렌 버핏. IT 최고의 혁신가 스티브 잡스. 이 두 사람을 뛰어넘을 융복합적 미래인재 권준. 나에게 딱 맞는 고등학교 생활이겠는걸. 너무 행복해. 과목들아 들어와 들어와. 내가 다 들어주마. 난 융복합적 미래인재가 될 몸이니까. 교양은 뭐지? 음식조리 보던데? 기초촬영 뭐 이것도 한번 해보고? 중국어도 조금 해봐야 될 거. 에이 그것도 안 되잖아. 야 근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혀도 된다고? 저거 저렇게 막 하면 안 될 텐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준이를 소환해서 좀 알려줘야겠다. 나와라 준이 준이 준이. 뿅. 여기가 어디지? 안녕. 누구세요? 안녕 준아. 나야 나. 나는 고교학점제 요정 인정이라고 해. 인정? 인정.
내가 준이가 아직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친절하게 좀 알려주려고 널 불렀어. 혹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니? 첫 번째 질문 해볼게요. 자, 그럼 예전 같은 학급별 시간표는 없어지는 건가요? 바로 그렇지. 이름부터 고교학점제잖아?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직접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니까 대학교처럼 나만의 시간표가 생긴다고 보면 돼. 오, 그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업을 내 맘대로 다 들어도 되겠네요. 제가 한국사가 좀 약하니까 한국사는 잘 가라. 또 그거는 아니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은 다 있어. 그게 바로 공통과목인데 뭐가 있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이 있단다. 아, 꼭 배워야 하는 게 있구나. 그렇지. 그럼 성적은 어떻게 매기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뉜다고 했잖아. 공통과목은 기존에 그대로 석차 등급제가 유지가 되고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평가제로 운영이 되는 거야. 성취평가제요? 자, 성취평가제는 처음 듣는데 그것도 혹시 성적을 이렇게 주는 건가요? 그래, 성취평가제란 뭐냐.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했는지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이 학생이 무엇을 얼마나 어느 정도 잘 성취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럼 성취평가제를 하게 되면 같은 반 친구들이랑 이렇게 공부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과제를 해나간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네요. 바로 그렇지. 역시 주식신동준이답게 너 꽤 똑똑하구나. 감사합니다. 혹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니? 아, 일단 여기까지. 혹시나 또 궁금한 거 생기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오케이. 자, 이제 수강 신청을 한번 해볼까? 자, 그래. 미래에는 메타버스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VR 수업도 듣고 그리고 예술적 소양도 쌓아야 하니까. 인터넷 창에서 고교학점제를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수강 신청 프로그램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학생별로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 교육과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교육과정은 그 학생이 속해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그다음에 수강신청 메뉴가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한 번의 수강신청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들을 수 있는 과목을 확실하게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2회에서 3회 정도 수강신청을 진행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진학 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필수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학교 지정 과목을 말하는 건데요. 이 시간에는 학급 학생들과 자기 교실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선택 과목 시간에는 학생들이 이동해서 해당 교실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과목을 선택할 때 저희가 우려했던 측면은 친구들 선택하는 과목을 따라한다든지 아니면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은 과목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컸었는데요. 실제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황, 자신의 경험, 진로 진학을 고려해서 자기 맞춤형 과목을 선택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생이 된 나는 원하는 수업을 들으며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준, 우리 신의 시간 3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 수업 들으러 가자. 아, 그래, 가자. 야, 준이 형, 형. 3시간 뭐야? 3시간 뭐야? 우리 여행지. 여행지. 여행지리? 악쌤! 수행평가는 좀 괜찮아? 우리 수행평가 완전 재밌지. 뭔데? 우리 수행평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 막 골라서 뭐 쓰는데 진짜 여행 가고 싶어지는 거 알아? 와, 여행지리 바뀌었네? 야, 그러면은 다음 시간 경제인데 서평. 와,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냐? 우리 그러니까 같이 여행지리 하자고 했는데. 근데. 그래도 경제 수업은 재밌어. 오케이. 뭐야? 이거 뭐야? 리바이스. 하이. 하이 하이. 아, 맞아 맞아. 그 뭐지? 우리 체육 대회 때 반티 정해야 되거든. 뭘로 하지? 축구도 어때? 축구 뭘로? 아, 축구복 멋있어. 아니야. 오징어 게임은 어때?
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멋있어, 멋있어. 오징어 게임이면 그러면 참가자랑 감시자 나눠야 되지 않나? 아니다. 반반 해도 되겠다. 오케이, 나는 참가자. 나도 참가자. 456번. 아, 뭐야. 나는 5일 남아. 야, 야, 좋았다, 좋았다. 가자, 가자. 야, 나중에 가서 빵을 정해. 수행이니까 빨리 가야 된다. 어, 간다. 어? 누구냐? 여자친구냐? 아, 여자친구 없어. 잠깐만. 어? 쌤이 공감 시간에 좀 모자라. 공감 시간에? 누가 와 상담인걸? 아, 별거 아니야? 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우리 준이 이번에 인문학 토론대회에서 상 받았던데 그거 막 준비 엄청나게 힘들지 않았어요? 일단은 힘든 것보다는 재미가 더 있었고 아 근데 혹시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건가요? 아 그것 때문에 부른 건 아니고 우리 준이 이번 학기 수업 잘 들었죠? 아 네 이번 학기 뭐 수행평가한 것도 선생님 평가한 거 보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 다음 학기 수업을 신청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준이 이제까지 수업 신청한 거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뭐 진로와 관련돼가지고 선생님 상담하려고 불렀어요 뭐 여기 있는 과목들은 준이가 자유롭게 신청하면 되는데 혹시 여기 말고 듣고 싶은 과목이 있는지 해서 불렀거든요. 아 제가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 수업을 받고 싶은데 저희 학교는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 우리 학교에서 듣는 건 여기 있는 과목뿐이라서 우리 학교에서는 들을 수는 없는데 그 학교에서 듣는 거 말고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아 고교 학점제의 한계는 어디까지란 말인가? 이곳인가? 내가 프로그래밍 고급 과정을 배우게 될 곳이? 언어로 대화가 있지? 네. 어떤 언어? 한국어. 그치, 한국어. 가끔 영어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네. 굉장히 좀 싫지. 이 컴퓨터랑 대화를 하려고 해도 언어가 필요하지. 아, 이게 그 컴퓨터 언어군요. 컴퓨터 언어. 지역 대학과 연계를 통해 학생 과목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고교학점제. 덕분에 난 내가 듣고 싶었던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쫓아야지 이거 너무 사용스러운 문제네. 준아, 그만 공부하고 밥 먹어야지. 어? 뭐야? 공부가 이렇게나 재밌는 건 줄 몰랐어. 이렇게나 재밌어가지고 내가 밥 먹을 시간까지 잊어버렸잖아. 그럼 저는 밥 먹으러 이만. 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저처럼 원하는 수업을 듣고 싶다면 지금 당장 수강 신청하러 가세요. 고고고! 서열화 교육에 찌든 학생들은 사회 나가서 서열화를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서열의 탑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는 법을 학교에서 배워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육 보다 평등하게 모든 학생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문을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 내년 중학생이 되는 초등학교 6학년이 첫 대상인데요. 교육 현장도 빠르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교육 과정이 중요하고 학교교육 과정이 중요한데 기준이 다양화되는 거죠. 기준이 하나이면 줄을 서지만 기준이 다양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체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문의만 하면 그냥 서열화를 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해보고 근본적으로 한번 만들어 가보자라는 거죠. 그 용기, 그 시작이 선생님들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달라질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교육. 지금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가장 큰 장점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듣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진짜 학교에서 정해놓은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냥 수업을 듣고 물론 좋아하는 과목도 있었지만 좋아하지 않는 과목도 반강제적으로 듣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오히려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희는 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제 학생들은 조금 불만의 학생들은 어떤 불만을 갖고 있냐면 이제까지는 다 해줬는데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했으면 다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를 탐색해봐라 너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봐라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부담으로 다가온 학생들도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한테 과목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좋아한 게 아니라 어떤 애들은 이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예전처럼 정말로 학교가 정해줬으면 하는 진짜 그런 학생들도 많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진로 탐색을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데 아이들이 빨리 진로를 선택하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선택형 교육과정을 좀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약간 그 학생들이 선택해서 이 과목을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책임감이나 또 학생들이 좀 잘 따라오는 면이 있어가지고 좀 효능감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은 선생님들은 학생에 정말 약하잖아요. 맞아요.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다, 학생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것만 보여줘도 힘을 내시는 게 선생님인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고교학점제를 더 준비할 때 선생님들 마음도 더 편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만 좋은 경험이 아니라 선생님한테도 정말 좋은 경험이 있기를 진짜. 같이 좋은 경험이 네. 있어야지 네. 더 좋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전면 시행하긴 전이니까 약간 계속 선생님들은 아 다 과목 해야 되네 뭐 이런 부담이 계속 있고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매년 학생들의 선택이 너무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매년 매년 그 교원의 수급에 대해서 잘 이게 정립이 될 수 있을지가 네,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다과목이 되지 않도록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 교육 수업의 질 관리가 되는 거고 그럼 그 외의 과목 아이들이 소인수 과목까지 학교에서 감당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소인수 과목은 정말로 뭐 동지역에서도 또 여러 군으로 나눠서 그런 과목들이 개설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또 뭐 고려대학교나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취평가제를 하면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ABC 비율로 나오게 됐는데 또 그 비율 가지고도 이제 교과 점수를 주겠다라고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학교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 B를 얼만큼 줄 것이냐.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취지는 정말 애들이 열심히 하면 너도 누구나 A를 맞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A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학 평가에서는 불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래서 대입에서 좀 너무 이게 어떻게든 애들을 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럼 또 여기서부터 출발부터가 좀 고교학점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대입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갖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학이 알아서 그 성장한 아이들을 잘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한 계속 그 대학의 그 입시 결과에서 학부모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진짜 교육의 방향은 줄 세우기식 교육이 아니라 진짜 여러 줄을 만드는 거죠. 하나의 줄로 애들을 딱 한 줄로 서라가 아니라 여러 줄을 세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은 학교도 학부모도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은 예전에 그 담임의 역할을 또 그대로 하라고 하면 그게 사실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학교 구성원 전체가 그거에 대한 좀 공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진로 설계를 거의 다 하는 시기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과 선생님도 같이 이렇게 이 학생의 진로 멘토가 되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담임 멘토제나 뭐 이렇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공감되는 말씀인데 진짜 실제로 학생들이 선택하고 수업을 듣다 보면 담임 선생님보다도 훨씬 더 교과 선생님과의 시간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임한테만 이렇게 뭐 담임이니까 진로 교육해라, 애들 상담 다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학교 구성원 전체가 같이 한 학생을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에 대한 진로를 학생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그리고 교과 담임이 그리고 학부모까지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까지 뭐 하여튼 그래서 아마 학생들은 어쩌면 빨리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부담도 있지만 자기 진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해 준다는 것도 되게 아이한테는 긍정적일 것 같고 그게 또 과목 선택까지 잘 이어진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제일 큰 장점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아. 선생님들도 다가올 고교학점제를 참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교육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는 어려움이나 걱정도 많으신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지금 상황처럼 뭐 담임 교사제가 유지가 되는 걸까요? 네, 고교학점제에서는 무엇보다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그리고 과목 선택 지도 그리고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담임교사의 경우에는 기존 역할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학생의 과목 선택 지도라든지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할이 강화될 예정이고요. 교과교사 역시 중요한 역할인데요. 진로학업 설계뿐만 아니라 교과 관련 진로 진학 그리고 이수 과정에 대한 안내 이런 역할들이 강화되면서 아마 교사의 책임 교육 지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담임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면서 기존의 역할이나 업무를 좀 분담할 수 있는 소인수 멘토 담임제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기존의 과목들에 비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더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이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또 교사분들의 연수나 교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도 교육부랑 교육청별로 교사의 다과목 지도 역량 강화, 그리고 교양교과 이수 역량 강화, 그리고 교육과정 컨설턴트로서 역할, 성취평가제에 대한 이해, 이런 역량 연수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연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사도 이제 앞으로는 평생 학습자로서 지속적으로 배우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롭고 다양하고 변화하는 이런 시대에 맞춰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사 간 협력도 중요하고 학습 공동체 활동 이런 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주도적인 학습과 협력이 아마 교사의 전문성 강화에도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교육과정이 세분화되다 보면 더 많은 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원 충원 방식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나요? 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단일 표시 과목 중심의 교원 양성 체제 그리고 자격 그리고 배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과목 지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희소 분야의 경우에는 교원 표시 과목을 수시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예비교사 또는 현직 교원의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고요. 교육지원청에는 교과 순회 교사를 배치하거나 그동안 학교가 구해야 하는 강사라든지 이런 교강사 수급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의 그런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런 종합적인 교원 수급에 대한 정책은 2022년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고교학점제가 잘 정착하려면 학부모, 또 학생, 교사분들의 다각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무엇보다 고교학점제가 학생, 학부모, 교사를 교육의 주체로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제도라고 보는데요. 학생은 그동안 제공되던 교육과정에 수동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자기의 요구를 제안하고 또 선택해야 되고 또 책임 있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신의 진로가 무엇인지 적성이 무엇인지 탐색하려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사 역시 이제 학생하고 또 동료 교사와 함께 과목 개설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시대가 원하는 학습 그리고 학생이 원하는 학습을 개설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그리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또 신뢰로운 수업과 평가활동을 기획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경우에는 그동안 학생의 능력을 자녀의 능력을 뭐 대학 성적에 맞춰 대학을 고르고 또 학과를 고르는 이런 자세보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방향을 숙지하시고 학교와 함께 자녀의 진로, 적성 탐색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의 내용이 바뀌면 공간도 바뀌어야겠죠. 사용할 학생들이 직접 고민하고 디자인하는 교실, 미래형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교실까지 학교 공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VR 장기 건물 해당하는 거 가져가면 됩니다. 칠판을 봐주세요. 칠판을 보면 같이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수업 중에 머리에 뭔가를 쓰는 학생들, 바로 VR 기기입니다. 머리 한번 밀착을 시켜보고요. 머리카락도 한번 넘겨봅니다. 자, 화산활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지질활동이 같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산에 들어갈 분출물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고 있어요? 화산물. VR 기기를 활용한 화산활동 체험. 이곳이 바로 교육과 기술이 만나는 에듀테크 교실입니다. IT 기술을 활용해 보다 입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집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애들이 VR을 가지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직접 한번 체험해보고 거기서 어떤 위험한 요소가 있고 자연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한번 직접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수업을 일단은 VR을 사용하는 게 다른 수업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오는 효과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일단 신기해합니다. 일단 수업 참여도 다른 때보다 훨씬 잘하고요. 그 다음에 몰입감이 있어가지고 좀 더 수업 내용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기존 수업은 그냥 선생님이 앞에 나가셔서 선생님만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은 저희가 듣는 방식이었는데 VR을 쓰면서 저희도 직접 참여하다 보니까 더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더 재미있게 수업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2학년 수학 시간인데요. 학생들의 문제풀이 결과가 교사가 보는 화면에 올라옵니다. 각 학생의 부족한 점과 지도 방향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수학 수업이라고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t 2분의 1승. 이거 맞지? 이거지? 적분해. 그럼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t 플러스 1, 맞지? 함께하는 공동 풀이 과정까지 수학 수업이 전보다 재밌게 느껴지는데요. 칠판이 사라지고 전자펜으로 대체된 교실.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평소에 수업에는 선생님이 저희한테 알려주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됐었는데 이렇게 전자펜을 활용한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바로 피드백을 해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소통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의 답안을 모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답안을 잘 작성하고 어떤 학생들이 어떤 논리적인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이나 혹은 오프라인에 있는 다양한 교수 매체들을 이제 손쉽게 끌어와가지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의 도서관은 고교학점제에서 홈베이스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책만 읽고 빌리는 곳이 아니라 쉬어가기도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에서 책 읽는 느낌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책을 읽는 건. 이렇게 눕거나 뭘 해도 이렇게 제재도 딱히 없고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딱딱했으니까 여기서만큼은 좀 편안하게 지내라, 편하게 책 읽고 가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그 부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 건축 시안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고교학점제에서 공간은 전문 건축가뿐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데요. 과거에 딱딱하고 똑같은 교실이 아니라 학교마다 개성 넘치는 교실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아이들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을 받고 그 교과를 수강하려면 학교 내에 또 다른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공간을 기존에는 리모델링 형식으로 이제 보통 관리자나 아니면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 이제 했다면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 학교 공간을 사용하는 가장 최대 이제 수요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이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선택 과목을 이렇게 애들이 수업을 받으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교과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최적화시키자라고 하는 의도였고 또 하나는 그때 어떻게 디자인을 할까에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합형 과목을 비롯해서 다양한 교육과 휴식이 이뤄지는 창의적인 공간. 학점제 공간은 기존 교실과 어떻게 다를까요? 실제적인 이제 사용자들의 참여 설계를 통해서 디자인을 구성하고 그런 참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이제 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일단 10대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어리게 생각을 했지만 생각 상당히 깊고 자신들이 쓰이는 공간에 있어서 의견을 확실하게 말하더라고요. 좀 자유로운 배치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 했고 특히 창가랑 이제 햇빛에 대한 니즈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햇빛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공간의 색도 이제 화이트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색을 많이 넣어주려고 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공간 구성이 궁금해지는데요. 중앙여고에서는 학생들이 도서관 공간 설계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건축 공부를 시작으로 다양한 창고 모델을 찾아보고 디자인 모형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근데 좀 의자가 이렇게 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직접 참여해본 도서관 설계,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도서관 사업이라서 책소리라는 도서관 동아리랑 저희 건축 알키테 동아리랑 같이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을지 이렇게 회의하는 장면이, 서재도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을지 그런 거를 되게 중점으로 주고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생님들만 이렇게 중점이 돼서 바꾸다 보면은 애들이 그게 바꾸고 나서도 이건 불편하다,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애들이랑 하다 보면 학생들이 직접 불편해했던 점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애들이 원하는 거를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애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애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미래형 학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수업에 따라 자유롭게 공간이 변하고 공부와 휴식이 함께 있는 학교, 정말 멋있죠? 전문 강사님들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도 보고 기존의 이 제도는 출석일만 채우면 졸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고교학점제가 되면 이제 성취 기준에 이렇게 돼야 이수가 되고 졸업이 된다는 게 오히려 배움의 질은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교실에서 이제 잠자는 애들은 좀 없어지고 좀 애들이 더 이제 배우는데 더 집중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어요. 저는 첫 시행이라서 아직까지는 불안함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들 교육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고 예를 들어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사분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또 그리고 그 외부에서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토빙해서 교육을 한다던데 그거는 또 어떤 강사진들을 전문 강사진들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쓰일지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애들이 선택하는 거긴 한데 또 이렇게 수업도 어떤 수업이 이제 그 과목에 들어가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수요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사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과목을 개설받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진로랑 연결된 그런 과목을 선택하고 싶은데 안 될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대처는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도 많이 걱정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입이랑 연관이 되려면 대학교랑도 연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수능 체계도 좀 바뀌어야 되고 이거에 맞게 대학도 이걸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나 근거 같은 걸 제시를 해줘서 이걸 통해서 대학도 이제 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원하는 데를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학년 때 미리 고1을 준비하는 부모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어쨌든 내신은 1학년 한 1년으로 끝날 거잖아요. 그리고 2학년, 3학년은 선택과목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1년 내에 내신 산출에 대한 그런 그 불안함이나 기대치를 채우려면 그게 또 중학교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교육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흡수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당장은 사교육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지만 차후에 정말 자리를 잘 잡으면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면 사교육도 그만큼 떨어지겠죠. 어떤 수계 수업이 이루어질지 몰라서 어떤 수계 수업이 이루어질지 몰라서 정말 너무 획기적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지금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을지는 이게 좀 네. 역시나 학부모님들은 사실 교육제도가 바뀐다고 하니까 좀 불안해하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또 평가와 입시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텐데 입시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 특히나 선택과목 성취평가제는 공정할까? 이게 또 화두거든요. 성적 부풀리기 같은 논란은 또 없을까요? 성취평가제는 절대평가라고 부르는 중거참조평가인데요. 경쟁이나 서열 이런 거에 따라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에 도달한 정도에 따라서 학생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경쟁할 필요 없고 자신만의 성장 그리고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는 교육부 훈령사항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침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그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학교의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타당하고 신뢰로운 평가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성적 부풀리기 같은 현상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는 교사를 믿어주어야 하고 교사도 자신의 전문성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매년 전체 고등학교에 대해서 성취평가제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질문에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입시 관련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고교학점제에 맞는 입시 제도가 또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입시 제도가 변화하게 될까요? 네, 2025학년도 신입생이 새 교육과정을 적용받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인데요. 이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 2028학년도 대입과 수능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측면은 이 수능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안이 2024년 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능 과목의 범위라든지 대입 설계 방식 등에 대해서 아마 고교학점제랑 그 취지가 연계되어서 설정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서 우선 올해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16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연구 선도학교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의 경계를 확장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올해 2학기 35과목으로 확대하는 등 희망과목 선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보과학,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교학점제 운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스튜디오실, 가변형 교실 등 학점제용 공간 조성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초등 6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자유학기제를 확대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꿈을 응원하는 미래형 교육, 제주형 고교학점제. 학교가 학생에게 맞추는 행복한 교육을 고교학점제가 열어갑니다.